네, 2022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외 정세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문제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8,000명 넘고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2만 명을 네, 바라보고 있죠. 이 오미크론 특성상 한동안 더 심해질 걸로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서는 이 방송토론 문제가 네, 이슈였죠.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 방송이 법원에서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네, 받았죠. 네, 그리고 공석 중인 주한미 대사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로 가 있는 이 골드버그 대사인데요. 근데 이 사람 경력을 보면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네, 보입니다. 부시 행정부 때 볼리비아 대사였거든요. 그때 볼리비아의 보수 야권을 지지해주고 또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습니다. 네, 그래서 추방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때는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예,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가 아니라 네, 주 북한 미 대사인 셈인데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또 본격화됐죠.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네, 외교부에서 네, 주한 일본 대사 네, 초치를 했죠. 네, 그리고 북한은 이번 주에도 네, 미사일을 계속 쐈습니다. 예, 순항미사일 또 탄도미사일 예, 쐈죠. 이 조총련계 조선신보는 북한의 목표가 벼랑 끝 전술이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협상하려고 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분석이죠. 미국을 제압해서 굴복을 받아내겠다. 네, 그런 목표로 쏘고 있다. 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에 신경을 쓰겠다. 네, 그런 메시지죠. 네, 근데 그러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다음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압박을 네,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북한 농업성이 농업위원회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작년 12월이었죠. 이 전원회의에서 농촌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또 김정은이 북한 국민들의 주식을 감자나 옥수수에서 쌀 혹은 밀가루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예, 격상을 예, 시켰죠. 네,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두 개의 인상적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긴장이 계속 네, 고조가 되고 있죠.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했습니다. 또 미군을 더 보내겠다 네, 공약을 했죠. 네, 공약을 한 거죠. 또 푸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의 가능성까지 또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쪽 이 루마니아에서는 나토 병력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해에서 중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또 인도양에서 이란 중국과 함께 합동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은 러시아는 인도양과 아라비아 해에서 대응을 하겠다. 네, 그런 메시지죠. 유럽에서 인상적인 그림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예, 또 하나는 네, 위드 코로나 네, 확대입니다. 네덜란드, 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 이렇게 네, 그런 입장을 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많이 된 거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코로나를 더 이상 근절하기는 힘들겠다 네, 그런 인식도 네, 반영을 하는 거죠. 이 중동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쏘는 이 미사일 혹은 이 드론 공격 때문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행 금지 조치 이걸 내렸죠. 이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이 제공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새로운 불안 요소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남쪽이죠. 이 키르기스스탄하고 이 타지키스탄이 국경 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원칙이죠.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조롱이 있었습니다. 이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부통령하고 타이완 부총통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자리에 있게 됐죠. 그리고 미얀마 군정을 지원했던 이 프랑스, 미국, 호주의 에너지 기업들이 미얀마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얀마 군정의 입지가 불안하다 그런 증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미군 무인기를 이 규슈 남쪽 가고시마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용이죠. 그리고 대북 선제 타격을 위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일본 내각에서 전문가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경제에서는 돈이 금 현물 투자로 흘러가는 징후가 계속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 3개국하고 이 동유럽 3개국이 OECD 가입 심사는 문제가 지금 그 심사 문제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력이 많이 상승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죠.